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데이 핫이슈 서정경입니다. 12월 3일 즐거운 금요일 투데이 핫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재영 차장님과 인사를 나눠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머리를 좀 급하게 넘겼더니 약간 깻잎머리처럼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쁘다. 아, 그게 정답 아니에요? 아니죠. 아, 또 그건 또 아니구나. 어떤 머리를 해도 잘 어울린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답정론가요? 아, 그 답정론인지 알고 그냥 예쁘다라는 아, 그 그런 답을 한 표현을 건데, 해주신 아, 한 건가요? 건데, 그게 또 약간 그 미세한 차이가 있나 보죠? 네. 예쁘다와 뭘 해도 어울린다는. 사실 그런 건 이제 남자친구한테 써먹는 거고. 아, 네. 여기서 저한테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잘 네. 받들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은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네. 코스닥이 지금 2%가 오르고 있고요. 2포인트 아닙니다, 여러분. 2%가 오르고 있고, 오늘 장중에 좀 좋지 않았었던 코스피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낙폭 줄이면서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게다가 수급이 1000억, 지금 외국인이 1500억 사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들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전략 후강이라서 뭐 기분 좋게 주말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계신데요.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좀 경계는 해야 된다. 지금 차트를 한번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사실 뭐어좀 많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큰 틀에서 주봉으로 보면 아 요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좀 애매하게 만드는 뭐 사실 요 부분이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요 부분을 보면 최근 이제 뭐 한두 달 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한 건 아닌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인지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너무 섣부르게 경계감을 풀기는 지금 지수가 2,970이에요. 3,300 갔다 2,970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아주 뭐 시장을 망칠 만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 같진 않다라는 것은 좀 다행스럽기도 한데요. 다음 주까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컨택츠들, 그런 주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텔 신라도 그렇고, 노랑풍선도 그렇고, 오늘 다시 약간 급등을 하더라고요. 오늘 뭐 나온 뉴스를 보니까 4명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네. 보면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증상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추가적으로 봉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델타 변이 때처럼,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공급, 이제 부족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언택이든 컨택이든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 거에 가장 큰 핵심 요인이지 않나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좀더 지나봐야 알아요. 네. 이제 남아공에서 확진자가 많아서 증상이 가벼웠던 거는 뭐그 남아공의 인구 구조, 그다음에 좀 젊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 그런 거에 영향이었었던 것 같고 지금 말레이시아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한두 주 정도 지켜봐야지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전염력은 강한데 증상은 약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델타 변이처럼 전염력도 강하고 약간 중증 환자를 만들어낼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아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미크론은 좀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오늘 투데이 핫 이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네. 이 수급이 무언가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수급이 어떤 외국인인지 어떤 자금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는 외국인의 쇼커버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요.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외국인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주식을 50조를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왼쪽 표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파란 거는 이제 패시브 자금, 뭐 ETF 같은 것들 패시브 자금이고 까만 거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인데 외국인의 수급인데 지금 보시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제 펀드 플로우를 보면 이제 패시브 자금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거니까 3월 이후에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중단됐습니다. 3월에 한번 반짝 들어오고 올해 그 다음부터는 자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외국계 매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외국계 매수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살짝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뭐 한 4조 정도 들어왔는데 그 4조가 50조 판 거에 4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네. 표시도 안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건 뭐냐, 패시브 자금은 지금 펀드 플로우에서 들어오는 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액티브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국내 증시 하락에 따른 숏 포지션 청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파생을 딴 우리 서정경 사원이 숏 포지션이 뭔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저를 긴장시키고 아니, 당황시키고 자격증을 땄잖아요. 숏 포지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숏, 롱은 뭐예요? 길다, 네? 짧다, 롱숏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지금 이거 컨셉이죠. 이거 네네. 컨셉이죠. 컨셉입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저 금융 3종 자격증에다가 투운사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숏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제 매도 포지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이렇게 짧게 아니라니까 롱 포지션은 이제 매수 포지션인데 네. 이제 외국인이 공매도를 천 원 이 숏 포지션을 다시 사들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가 대여를 해서 주식을 빌려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것을 이제 숏을 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서 그걸 갚으면 그게 숏 커버링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공매도가 강했던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공매도가 강했던 종목 순으로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공매도가 가장 많았었던 게 요 순서인데 삼성전자, 카카오, HML, SK하이닉스 요 순서인데 최근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 LG화학,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추리를 해봤을 때 이게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액티브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들어오는 매수하는 순서를 보니까 공매도가 많았었던 종목 순으로 매수를 하더라. 이거는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일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하락에 배팅한 액티브 펀드들이 그거를 다시 주식을 사서 매권 얻는 빌린 걸 갚는 쇼커버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추세를 대한민국이 좋아서 추세를 상승으로 배팅하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나 이쪽에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대한민국을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액티브 펀드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매도 쳤다가 판매소하는 뭐 그런 과정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당분간은 시속게임이 계속 될 것이다. 변동성이 좀 커지겠네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져서 수익이 난 그 공매도 친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익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공매도에 수익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사드릴까요? 아니죠.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이 안 사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안 사서 떨어지면 뭐 오늘 봐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안 오르니까 2차전지 메타버스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형주와 중소형, 그러니까 지금 뭐 2차전지, 메타버스 같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과거처럼 삼성전자가 쭉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침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이폰 13과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한번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디서 기사가 나왔었나요? 아니요. 아, 네. 이제 팀장님의 의견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건 제 의견이죠. 네. 여기는 다 제 의견이에요. 네, 그렇죠. 제 의견인지 뭐 누구 의견이겠어요? 아, 혹시 뭐 보고서가 나왔던가 약간 네. 그런 건 줄 알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보고서들은 좀 나오고 있죠. 어저께 이제 아이폰과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블룸버그에서 아이폰 13 수요 감소 전망 때문에 애플이 부품 업체들에게 우리 수요가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부품 생산 좀 줄여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겁니다. 애플이 뭐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이폰 수요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잘 팔렸어요. 네. 초기 수요는 아이폰 그 전 모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 같은 거다. 뭐 암만 혁신이 없어도 잘 산다. 그런데 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실망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를 살려고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3개월, 4개월 기다리세요. 이런 그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1년마다 하나씩 나오죠? 네네, 시리즈가. 1년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 3개월 기다려서 구형된 스마트폰을 꼭 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아이폰도 이제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이 병목 현상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병목 공급 병목으로 인해서 생산이 부진해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지금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업종이잖아요. 네. 자동차를 살려면 6개월이나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기다릴 바에 나는 안 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의 수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수요들은 약간의 가수요가 껴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 그 마트에 갔을 때 혹시 줄 서본 적 있어요? 마트에서 물건 세일한다고?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때는 마트가 처음 생겼을 때, 이마트 같은 거 처음 생겼을 때 네네. 거기서 물건을 막 거기서 파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팔아요. 세일한다고. 반값 세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사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반값 세일한다라고 하면 몰려들게 됩니다. 이게 가수요예요. 이런 가수요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지금은 없어서 못 팔다. 있어도 안 사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폰 13이 진짜 생산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다라고 한다면 아이폰의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인 경제 수요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전 단계가 아닌가 예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차장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뭔가 경제학자가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댓글로 팀장님을 평가절하하는 듯이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저는 언제나 팀장님을 존경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민진 차장님 나왔을 때 네. 너무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항상 존경이 베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이슈는 엄청 긍정적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텐진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랑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위원이랑 정치국 위원이랑 회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중국에서 남북 종전 선언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남북 종전 선언 네. 지지한다. 이게 중국이 당사자거든요. 당사자. 그쵸. 남북 종전 협정을 한 당사자인데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경협주들이 오늘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문화 콘텐츠 부분 교류, 그다음에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서로 확인을 했다. 엔터주 오늘 난리가 났죠? SM, SM. SM, 뭐 YG 이런 쪽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뭐 게임도 판호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게임주들도 좋고, 뭐 메타버스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또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게다가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가 개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희라는 영화가 북한에서 사드 보복 이후에 처음으로 개봉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엔터와 콘텐츠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온다 온다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오고 있죠. 그런데 양국 정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화상으로라도 언제든지 회담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은 딱히 기대할 만한 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죽어 있잖아요. 중국 관련된 영역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씨가 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 사실 기대했던 게뭐잘 되는 것보다 아예 기대가 없었던 데서 뭔가 빵 터지면 그게 이제 시장에서 폭발력은 더 있는 거거든요. 아주 기대를 많이 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네. 실무자끼리 뭐 이렇게 한 거라서 다 인사치레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중국에서 뭔가 좀 소식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좀 반응하는 것 같아서요. 짤막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로 중국 텐진 회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하이브도 어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네네. SM, JYP도 좋았던 것 같고 게임주들도 난리가 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 좋은 게 있을까요? 중국이랑, 글쎄요, 딱히 안 좋을 만한 거는, 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제 미국이랑 또 껄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은 반도체 증설을 하는데 뭐 서로 힘겨루기? 미중 간의 힘겨루기를 하면 그쪽에서는 좀안 좋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반도체를 많이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반도체 주세요. 미국에서는 반도체 안 돼. 그러면 그런 쪽은 좀안 좋을 수 있겠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미중 무역 분쟁 때 수출이 좀안 좋았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좀더 한번 찾아봐야 될것 역시 제가 이렇게 기습 질문을 해도 답변을 줄줄 내주시는 차장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자꾸 이러면 댓글창에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나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안 좋아져요. 죄송합니다. 뭐 팀장님이 혼내시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럼요. 저의 자의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FOMC가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결과, 고용지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여기에 따라서도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12월 7일은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조금은 개선이 됐겠죠. 우리나라도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 중국도 전력난은 자기네들이 만든 건데. 어떻게 해소가 됐다라는 표현이 맞나? 뭐, 어찌됐든 간에 전력난이 해소가 됐으니까 수출 수입은 굉장히 개선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월 9일날 중국의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수출물가, 수입물가.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느냐 여부도 중요하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조금은 안정이 됐을 것이다. 뭐 유가도 조금 떨어졌고 11월 달에 그다음에 철강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소비자 물가는 어느 정도 좀 더 올랐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는 크게 안 올랐거든요. 시차를 두고 이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올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기다가 미국은 12월 10일 이제 미국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이제 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산자 물가 8.5%, 소비자 물가는 6.2%인데 예상치가 없어요. 이게 더 높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6.2% 엄청 높은데 더 높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FOMC를 한 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밤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은 고용이 57만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고용이 잘 나오고, 예를 들어서 네. 고용이 잘 나오고 예상치만큼 나오거나 더 잘 나오고 소비자 물가가 엄청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다다음 주 15일 날 있을 FOMC에서는 연준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도 엊그저께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러면 12월 15일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다음 한 주 동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지표, 그다음에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지표 이거 꼭 확인하시고 시장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와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봐, 이거 구박 그만하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뭐 여기 댓글 보면 제가 팀장님을 매긴다라는 그러니까.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는 절대 순수한 의도로 이제 팀장님을 칭찬을 방송에서 내가 화를 낼 수 없으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노리고 이게 매기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투데이 핫이슈는 여기까지이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